안녕하십니까. 2020년 4월 28일 최병호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건강 이상설에 대해서 참 별별 기사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만 그런 게 아니고요. 외국 언론들도 뭐 이런저런 워싱턴 포스트가 평양에 김정은이 없으니까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다. 뭐 이런 얘기를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어제. 근데 오늘 아침자에 보면 또 소련, 그러니까 러시아죠. 러시아의 타스 통신이 평양은 평온하다. 사재기 없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글쎄, 그 뭐,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다와 없다는 것의 차이 뭐,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몇 명이 뭐 사재기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또는 거짓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워싱턴 포스트보다는 타스 통신이 거짓을 얘기할 가능성이 더 많다고 봐야죠. 어쨌든. 거기다가 조선일보는 또 보면 이런 얘기도 나왔더군요. 뭐 원산에서 승마를 했다. 그게 뭐그 포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 근데 설이라고 또 포착 저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다 한국일보를 보면 또 오늘 아침에 그 코로나 피신설. 그래서 평양에서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세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자기는 원산으로 도피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코로나 피신설은 저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취재한 것도 코로나, 그러니까 경호총국의 경호원 한 사람이 가서 그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는 바람에 그 사람은 김정은도 접촉하고 다른 경호원들도 접촉했다. 그래서 김정은이 자가격리에 들어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하면 그게 대략 한 12일 정도부터 될 텐데, 오늘 28일이니까 16일이죠. 그러니까 정말 금명간에 며칠 사이에 나와야 되는데, 뭐간 김에 아주 푹 쉬다가 오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 코로나19 피신설이 맞다면, 그렇다면 그 며칠 내로 이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정말 뭐 위중하다 뭐 그런 얘기가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가 이렇게 막 중구난방식으로 여기저기 이제 이게 뭐 그냥 무슨 뭐 팔자를 본다 뭐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구난방식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걸 뭐가 맞냐? 제가 팩트체크도 두 번씩이나 해드렸는데 두 번을 해도 여전히 팩트는 없다. 팩트는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거 빼놓고서는 그 정확하게 얘기하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그럼 이 사람의 운명은 뭐냐 도대체. 이것도 물론 팩트 아니죠. 그러나 그냥 흥미로서 김정은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 사람이냐라는 거를 제가 이제 월간 조선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좀 검증된 그 명리학자 뭐 우리나라 뭐 적어도 몇대 안에 드는 그런 검증된 명리학자. 그래서 제가 월간조선에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뭐 박근혜 전 대통령 운명도 쓴 적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 운명도 쓴 적이 있고. 근데 문재인 대통령 운명은 그 1952년에 달력, 우리나라의 달력이 뭐가 좀 잘못됐다 그래서 그 날짜가 뭐 잘못됐다 뭐 이렇게 또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그 중에는 이렇게 맞을 수가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고, 아 이거는 말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밝혀놓고, 자 그래서 그 이분이 이제 그 갑오원의 이강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2012년과 2014년 뭐이 즈음에 보면 국내에 그뭐 기관에서 와서 이제 김정은의 운명 또는 김정은과 그 김정은 측근들의 사주, 이분은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 사주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그냥 흥미 삼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2년에 이제 사주 분석을 한번 국가기관에서 의뢰한 적이 있다고 그랬죠. 김정은의 출생시는 사실 정확하게 모릅니다. 근데 1983년설이 있고 4년설이 있는데, 1984년 1월 8일, 이것도 시도 모릅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역추적이라는 건 뭐냐면 사주팔자를 통해서 아, 이 사람은 이 시에 태어났을 거야. 이런 거를 이제 역추적해서 보면 축시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태어났다. 1984년. 이제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를 보니까 뭐 사주팔자를 보는 과정이야.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보는 방법도 조금씩 다릅니다. 뭐 기문둔갑 뭐 이런 방법이 있고 뭐이 이강산 씨 같은 경우는 기문둔갑이 아니고 하락리수라는 그 방법으로 우리나라의 하락리수로 보는 사람이 사주를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린 결론. 그때 2012년에. 왜냐면 2012년에 김정은이 처음 집권했을 때거든요. 3대 세습을 했을 때인데 이때 여러 군데에서 뭐 김정은 얼마 못 간다 뭐 1, 2년 내에 실각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었을 때인데 이분은 그때 아니다. 10년 가까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나 40세를 전후해서 단명할 운명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랑리수의 원명이라고 원래의 운이다. 그것이 이제 수산난원 이렇게 했는데 목숨을 계산하면 난원 어려울 난 멀원 멀리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원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2014년 2월호 월간조선에 이때도 제가 월간조선에 있을 때인데 그때도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 그 사주를 분석한 적이 있는데 기지를 보면 목표를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력에 의지해서 세력을 지탱하고자 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락리수로 풀어보면 전반기 운은 세상에 높이 드러내고 백성의 표상이 될 만하다. 후반기 운은 재주와 덕이 크게 약화되고 많은 무리가 복종하지 않으며 목숨이 짧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대별 운명을 하면 이걸 그 대운이라고 합니다. 대운 10년 21대부터 30세까지 20대죠. 20대. 왜냐하면 20대 후반에 세습을 했으니까 오만불순한 언동과 자만으로 대우받지 못하다가 개과천선하여 우더른을 섬기고 과거를 뉘우치면서 부모의 유산을 받고 선현들의 가르침에 따르고자 노력한다. 국가의 각종 혜택과 권익을 누린다. 이게 이제 20대. 그리고 30대의 운명. 지금이 이제 30대죠. 84년생이면 36살입니다. 아버지 유고가 발생하나 인간적 유대와 상호 교류가 늘어나고 힘이 생기는 이때다. 그러면 40대는 어떠냐? 지금 40세 전후에 그 운명 40세 전후에 대략 하여튼 목숨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40대는 황소 같은 고집과 강한 자존심으로 스스로 파탄하고 사경을 헤맨다 뭐 이런 그 운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30대에 큰 운을 얻어서 권력을 얻다가 40대를 기점으로 해서 하강기 그래서 40 전후에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있다. 운명적으로 그렇다. 그 김정은 사주에 보면 불이 한 점 없다. 그래서 이 심장이 원래 불이라고 합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원래 심장이 건강하지 못한 사주다. 자 그러면 2019년 사주는 어떠냐? 작년. 시성종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은 성공하나 끝은 패한다. 이런 뜻이라는데 미국 협상이 어려운 끝에 타협을 이뤘죠. 국제사회의 기대를 모으고 성공적으로 진입하지만 세부적인 진행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생기면서 어려움이 있고 이거에 대한 상심으로 건강도 서서히 나빠질 운명이다. 근데 2019년은 뭐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그러면 2020년 올해는 어떠냐? 강한 물이 쏟아져 나오는 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군요. 그래서 심장의 충격이 가중되는 해다. 하지만 식신이 잘 작동하여서 치료가 가능하고 현재 회복 중일 것이다. 근데 이 갑오원 이강산 씨가 이 그 사주를 4월 23일 날 올려놨더라고요. 4월 23일. 오늘 28일이죠. 닷새 전이라는 걸 좀 감안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회복 중일 것이다. 4월은 경진. 근데 이때는 인수가 작동한다. 인수가 작동한다는 것은 뭐 생명을 연장한다 이런 뜻이고 5월은 신사월이다. 이때는 사유축 합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게 지금 회복 중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사주로 보면. 그럼 내년은 어떤가? 내년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년. 신축년인데 내년이 김정은에게는 금이 축에 갇히고 묻히는 해다. 매사 뜻대로 되는 일은 없이 용두삼이격이다. 화만 날 것이고 이것이 곧 심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다음에 충미가 휴전선이다. 그러니까 2015년 을미년의
휴전선에서의 변고처럼, 근데 이 휴전선에서의 변고라는 게 목함지뢰 사건입니다. 2021년에도 휴전선이 열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휴전선에서 아마 북한의 도발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측을 했고요. 2021년입니다. 그래서 근데 2022년 이민년인데 이때를 고비로 동생 김여정과 부인 리설주까지 혼란이 가중된다. 그래서 김여정과 리설주의 신변에도 대변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2021년 내년 후반부터 내후년 전반기까지 백두혈통의 세습이 끝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후의 혼란은 최룡해가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왔더군요. 최룡해가 그러니까 아마 사주팔자가 좋은 모양입니다. 최룡해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뭐 제가 그냥 이거는 그 흥미로 소개해 드렸고요. 워낙 뭐 이런저런 뭐 왜냐면 그냥 엇비슷한 기사들이 나오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상반된 기사가 막 그 쏟아지니까 저도 사실 솔직히 말해서 혼란스럽습니다. 근데 저는 방향을 잡아서 김정은이 이번에 뭐 위태롭거나 뭐 사망했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보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계속 특이 동향이 없다 뭐 이것도 아니다. 다만 제가 취재한 바로는 코로나19 피난을 통해서 원산 특각에 가서 지금 장기간 머물고 있다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위성 뭐 이런 걸 통해서 김정은의 걷는 모습을 포착했다. 저는 그거를 믿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정은 팩트체크 2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워낙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그냥 본인이 믿고 있는 그리고 본인이 취재하고 그동안의 경험으로 미루어서 아, 이 보도가 맞을 거야 라고 하면 그걸로 베팅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뭐 벌써 뭐 어디 유튜버들은 보면 사망해서 화장까지 다 한 걸로 나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중국이 무슨 김정은 후계 체제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또 너무 튀면 글쎄 저는 튄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그게 또 맞다고 생각할지 모르죠. 저는 뭐 그것도 존중합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워낙 뭐 상반된 기사와 관측들이 나오니까 제가 이럴 때는 한번 흥미 삼아서 김정은의 사주도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